일단은 오늘 메인 디시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상을 제작을 해 놓은 거. 시즌 1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핵유저, 핵 듀오 영상들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핵 옹호자들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핵 옹호자들은 따로 보여드리고 일단은 먼저 아직까지 정지 안 먹은 핵유저 그리고 핵 듀오 애들, 정지 안 먹은 애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핵유저 두 명은 정지를 먹었어요. 시즌 1 때 핵유저들인데 나이트크로우라는 저 지금 핵파티 돼 있는 거 보이죠? 보시면 여기 지금 그룹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룹 돼 있는 거 얘는 핵 쓰는 애가 아니에요. 겐지 유저인데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정지를 안 먹었어요. 얘 일단은 금방 시작할 때 핵 파티인 거 보여주는 보였죠? 파티인 거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KOR하고 리오스가 핵유저인 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나올 거예요. 아, 에임 맞네. KOR 네. 메모리. 네, 에임 맞아요. 에임 맞아요. 아, 핵 맞네요. 한 번 더 길게. 아, 씨발 죽었다. 그냥 빨리 끝냅시다. 메모리. 그리고 리오스. 얘도 메모리였던 걸 기억하는데? 아, 얘도 메모리. 아, 뭐야. 리오스 얘도 핵이네? 완전 빼박 메모리. 그쪽만, 그쪽만, 미끄리. 나이트. 까지. 나이트크로우라는 저 핵 듀오를 이제 정지 먹이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거는. 파티 된 거 봤고, 핵 쓰는 두 명 봤고. 네, 풀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잘라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아, 나 이 사람 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저희 파티 중에 다른 사람들을 킬캠을 보고 자기들이 죽은 킬캠 보고 아 얘들 얘가 이미지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죽은 게 딱 한 번밖에 안 죽었어요. 이 게임에서 제한테 딱 한 번밖에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킬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애매해요. 이미지 같은데 좀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 그런 킬캠이라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73짜리 이게 1월 11일자 녹화분 17년 무슨 이미지예요? 일단은 픽 된 거 보시면 얘가 솔저, 자리아, 한조, 바스티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적을 봤는데 솔저, 자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필 상으로 봐서는 전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쟤, 안 잠깐만 예. 저거 걔 토비 아니야? 자리아를 런이요. 자리아를 자리아 킬캠이 자리아 킬캠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자리아한테 죽었다. 누대니 한번 보세요. 예. 반복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미지 맞네. 맞아요? 이미지 맞네. 예. 뭐야, 이미지 맞네. 지금 에임 보면 딱 봐도 이 예. 이미지 같은데. 뭐야, 이미지 맞네. 맞아요? 이미지 맞네. 에임이 보면 예. 뭐야, 이미지 맞네. 끌려다니거든요. 맞아요? 이미지 맞네. 예. 뭐야, 이미지 맞네. 맞아요? 이미지 맞네. 예. 뭐야, 이미지 맞네. 자세히 보시면 안 맞다가 맞네. 딱 맞으면 예. 에임이 부들 이렇게 뭐야,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에임이 붙어요. 맞네. 예. 뭐야, 이미지 맞네. 맞아요. 이미지 맞네. 예. 뭐야, 이미지 맞네. 맞아요. 이미지 맞네. 예. 뭐야, 이미지 아니요. 그러니까 부캐인 줄 알았는데 부캐 아니네. 다른 애. 그러니까 그 프로 토비 그분 부캐인 줄 알고 우리 팀에 동동 그분하고 노미 그분이 토비님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토비야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답변이 아예 없었어. 그 말은 아니겠죠. 그 말은 그냥 일반 유저예요. 뭐야, 이미지 맞네. 맞아요? 이미지 맞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 이게 빼박이라기엔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블리자드에서 이 계정에 대해서 따로 프로그램 검사를 해보고 알겠죠. 저는 이걸 보고 핵 유저라고 판단해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전판에도 우리 팀,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 팀 분이 제가 이미지 쓰는 거를 봤다 고 해가지고 이 게임에서 유심하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밖에 안 주워가지고 킬캠이 없었던 거고, 나머지 팀원들은 얘 보기엔 이미지 같다라고 했었고, 이 판에서도 일단은 신고할게요. 일단 신고하고 판단은 블리자드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월 13일날 얼마 전 녹화본이죠? 스텔라 핵유전은 정지 먹었습니다. 핵유전 정지 먹었어요. 핵유전 정지 먹었고, 요시, 아마리, 리준노 케노쿠라에 저 세 명이 핵파티예요. 요시 쟤도 핵유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핵 쓰는 게 안 보였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핵파티로 넣어놨어요. 지금 파티 한 게 보이죠? 4명, 4인파. 근데 파티를 끊어요. 아, 파티 안 끊는다. 얘들 안 끊는다. 이 말고 다른 게임이다, 끊는 거는. 하여튼 안 끊어요. 아시면 스텔라. 아까 핵유저라고 말했던 유저. 킬캠. 아, 디바 메모리네. 메모리. 빼방 메모리. 한 번 더. 빼방 메모리. 그 나머지 4명. 나머지 4명. 아, 나머지 3명은 파티인 거 보여드렸으니까 핵파티. 그리고 이거는 1월 17일 날 캔디 플로스라는 유저입니다. 은장. 은장. 잠깐만. 레벨 637이죠. 637. 일단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주캐는 제냐타고 막 이런 것들 있어요. 투사체. 근데 이 판에서 솔저를 나는데 솔저 킬캠이 하나가 잡혀요. 딱 하나. 딱 하나. 근데 제가 그 킬캠 딱 한번 보자마자 핵이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킬캠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핵 쓰는 영상, 핵 쓰는 게 아예 핵 안 쓰는 킬캠이거든요. 딱 봐도. 근데 이 킬캠은 딱 봐도 메모리야. 아, 이거는 딱 봐도 메모리예요. 은장인데 핵 쓰는 애들 많아요. 우리 팀 아니구나. 자기 아이디 아니라고 핵 쓰는 애 많아요. 은장이라고. 확인했다. 보여드릴게요. 아, 하나 미카리 잡혀서. 뭐야, 솔저 있어. 아, 여기 첫 번째 보세요. 금다. 에임이 순간 이동해. 하나 미카리 잡혀서. 뭐야. 여기서 나중록게 맞추고. 에임이 차 밑에 있었다가 여기서 붙어. 에임이 몸이 붙어요. 뭐야? 술. 아나 미카리 잡혀서. 뭐야? 술. 아나 미카리 잡혀서. 뭐야? 술.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힘은 아니야. 사람의 힘은 아니에요. 뭐야, 술. 사람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에임이 그냥 붙어요. 사람의 힘은 에임이 따라가야 되는데, 에임이 여기서 순간이동 한 다음에 몸에 붙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느리게 보여드릴까? 아, 이거 느리게 어떻게 보여주지? 어떻게 들어? 아. 뭐야, 술. 이거 느리게 하면 오히려. 0.5배. 아나 미카리 잡혀서. 뭐야, 술도 있. 여기부터. 아나 여기 첫 번째. 뭐야, 술도 있. 여기 봐봐. 뭐야. 좀 더 느리게 볼까?
여기서 붙잖아요. 사람 에임이, 사람 에임은 저런 식으로 안 따라가. 여기서 봐봐. 첫 번째 거 보세요. 첫 번째 거. 여기서 에임이 그냥 붙어요. 그 사람 에임이면 끌려갈 텐데 에임이 여기서 여기로 순간이동을 해요. 이게 프레임 손실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나머지 캐릭터들은 싹 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솔저 에임만 여기서 이쪽으로 순간이동 한다는 거는 제 영상의 프레임 드랍 때문에 저게 저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이동을 해요, 에임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에임인데 첫 번째는 진짜 빼박 핵쟁이야. 첫 번째. 봐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신고할 거예요. 아직까지 정치 처분을 안 받았길래 저는 킬캠 들고 있으니까 판단하는 건 블리자드가 알아서 하겠죠. 뭐야? 판단하는 건 블리자드가 알아서 하겠죠. 잘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아 그냥 잘하는 사람 같은 데로 볼 수 있는데 인게임에서 딱 게임 한번 보잖아요. 에임을 딱 저 같은 경우는 144Hz 모니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녹화분은 60Hz인데 제가 실제 게임에서 봤을 땐 144Hz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이씨 뭐야. 그러니까 딱 봐도 에임이 그냥 붙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그냥 에임이 한 프레임 걸쳐서 그냥 순간이동을 해요. 에임이 툭 이렇게 툭. 그래가지고 아 자 인게임에서는 웬만하면 핵쟁이 소리 안 하거든요. 녹화본 보면 아 얘 핵쟁이 같다. 아니면 인게임에서는 진짜 빼박일 때만 소리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때 빼박 같아가지고 지금 녹화본 보는 건데 그래도 녹화본에 60프레임이니까 조금 덜 핵 같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 빼박이었어. 근데 메모리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건 빼박 메모리. 1월 18일자 1월 18일자 위도우메이커 라는 유저 별 한 개 단 빼박 메모리. 그냥 제가 뭐 말도 할 것도 없어. 그냥 빼박 메모리. 빼박 메모리. 제가 지금 핵 유저를 영상 들고 온 거는 나머지 정지 먹었다고 판단한 것들은 2주 지난 거. 그러니까 2주 동안 경쟁전 그 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전적이 끊어진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정지됐다고 판단해서 영상들 다 지웠고요. 그 밑에 동안 비어있는 애들은 아직 정지 안 먹었다고 판단해서 지금 영상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빼박 핵 유저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빼박 핵 유저들은 다 정지 먹었을 거예요. 근데 2주 안 지난 애들은 다 지금 넣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핵쟁이 건전한 배틀태그라는 100 안 된 핵쟁이 100 안 된 100 아직 100 못 찍은 핵쟁이고 별 3개단 얘는 핵 안 쓰는 것 같은데 종훈이라는 핵듀오 아직까지 게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적을 어저께인가 검색해봤는데 전적이 29일자까지 얘 있었는 거 보니까 아직 정지 안 먹은 것 같아요. 파티도 깨요. 파티 했죠? 지금 이 게임에 파티가 있어요. 파티를 깰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파티 깰 거예요. 예. 클린 게임 같은데. 그리고 파티 아닌 척 합니다. 파티 깼죠? 여기 있죠, 여기. 건전한 패틀텍 여기 있고 파티 깨서 얘 여기로 떨어졌어요, 지금. 똑같은 판입니다. 나머지 멤버들 다 똑같아요. 파티를 깼어, 일단은 인게임 도중에 파티를 깼어요, 얘는. 할만해. 포지션이 5번. 라인. 상대 듀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듀오냐고 물어봐요. 듀오임? 도적이라는 사람이 듀오냐고 물어봐요.
누구 듀오 있었어요? 잠시만요, 우리 앞에 없거든요. 점수 타시는데? 그냥 가야 되나? 조은이? 아까 듀오 있었어. 근데 그리고 파한 거야 저거. 조은이라는 사람이 솔큐라고 해요. 솔큐라고 하죠. 근데 아까 봤죠? 솔큐 아니었죠? 분명히 듀오인 거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건전한 배틀테크라는 사람의 시작할 때 듀오 봤었는데 히 151킬 에임이 나옵니다. 핵류죠. 메모리 디버 필. 어 빼박 빼박 메모리 이것도 보내면 되고 1월 18일 이것도 1월 18일 날 이거는 핵류자 한 명 이것도 빼박 메모리였나? 이미지였나? 안녕하세요. 아, 메모리일 거예요. 메모리 메모리인 걸로 알고 있어. 한번 보죠. 일단 100 못 찍은 유저 한번 봐야겠다. 아 100 밑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82 전적만 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맥크리, 바시언, 트레이서, 솔저 그리고 디바, 자리아 까지 깔맞춤 핵 유저 핵 영웅 6개가 모스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잘 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팀 분은. 메모라도 더 먹겠어요. 빼박 메모리. 메모리 맞아. 세팅도 그지같이 돼 있는 메모리. 아 탱고. 이것도 보낼 거고. 이거 말고 1월 20일자 녹화본 이것도 얼마 안 됐죠. UNG2.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 방송 안 할 때도 이렇게 핵 엄청 많이 만납니다. 지금 보시면 제 캠 화면하고 채팅이 아예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안 할 때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안 할 때도 핵을 이렇게 많이 만나요. 원탱도 방송 안 할 때도 원탱 3도 하나 얘는 이미지로 알고 있어. 이미지 좋아, 이미지 맞을 거야. 아, 야, 디바 이미지네. 하고 있어. 정크래커 그쪽. 가자. 아니, 솔직히 이미지. 아 잔다. 여기까지 이미지. 해서 지금 얘들 다 검색해 볼까요? 제가 어저께 검색해 봤을 때 정지 안 먹었었거든요. 400레벨 이상이죠. 얘들 정지 안 먹었어. 얘죠? 480? 얘 혼자밖에 없죠? 아직까지 게임 하고 있죠. 28일까지. 최근 벤웨이브가 언제예요? 제일 최근에 올려뒀던 벤웨이브 25일이죠? 25일 뒤에 전적 기록 있죠? 종 을정권이라고 치셨다는 제보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종건이네. 영상 다시 만들기는 그렇고 이거는 내가 고쳐서 문의 위 걷다가 적으면 되겠죠? 아직 하고 있죠 게임? 요시 99레벨 이하 지금 막 별달았거나 100렙 근처 아니면 100도 안되네. 얘 같은데? 얘 아니면 얘일 확률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얘일 확률이 높겠죠? 아직 게임하고 있죠? 29일날 전적 한 1패 있죠? 정지 안 먹었어요. 얘도 아마리 13일날 99...100을 못 찍으네. 얘네 딱 얘네. 얘는 전적이 없네요. 전적이 없어요. 얘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13일이죠? 근데 13일 이전에 영상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아니야. 딴 사람이야. 얘인가? 얘일 확률이 제일 높겠네요. 얘일 확률이 제일 높겠다. 마스터였으니까. 그러니까 핵파티 했던 기점이 딱 이 정도. 그 뒤 전적. 살아있죠. 30일까지. 오늘도 지금 랭크 경쟁전 하고 지금 꿀잠 자러 갔죠? 그리고 이 사람 핵쓴 사람. 아 핵쓴 사람이라고 안 할게요. 빼박이라기보단 좀 애매하니까 내가 판단할 땐 핵이라고 판단한 거고. 게임 했죠. 30일날 점수 오지게 떨고 먹었네. 30일까지 게임 했죠 지금.
건전한 패틀 때고 얘는 정지 먹었었고. 좋은 건. 323. 얘 맞죠? 어, 게임 잘하고 있어요. 30일. 오늘까지 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지를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 먹은 애들은 지금 다 걸러내서 영상에서는 안 넣었고요. 정지 안 먹은 애들이나 정지 안 먹었 아, 아직까지 뭐 정지 먹은 지 얼마 안 된 건지 잘 모르니까 정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적에서 전적이 끊어진 지 2주 이상 안 지난 핵쟁이들은 싹 다 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 정도 됐죠. 신고를 하도록 하죠. 이제 블리자드 핵신고 메일 어디였더라? 어, 여기 있네. 핵블리자드.com. 제가 보냈던 데입니다. 제가 핵쓴 영상 그 있죠? 그 영상 보냈던 데 메일이 여기에요. 핵골뱅이블리자드.com 핵유저 핵파티 신고입니다. 이렇게 하고 음식정보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빠르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45,000원을 제가 날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메일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이건 일단은 남겨두고